여기가 이제 안쪽으로. 어, 요 느낌 아시죠? 아, 그렇지. 아, 이 소리. 와. 와. 이야. 바닥 느낌 너무 좋아요. 어, 예쁘다. 근데 관리를 진짜 잘하셨네요. 그러니까. 이제 예전에 이제 잘 사는 할머니 집 놀러 간 느낌. 야, 전화기 봐봐. 용건만 간단히. 이런 건 진짜 지금 구할래도 없는데. 없죠. 대박. 진짜 그대로 살렸구나. 있네. 아, 여기 보이네, 맞아. 아, 여기 이제 픽스 창으로 해서. 여기는 이제 방이 총 4개인데요. 와우. 네. 이제 각 방이 이제 화장실을 또 쓰고 있는. 예전 주방 자리. 하숙집 아줌마가 이제 다 내 아들 딸 같잖아요. 그럼 이제 여름에 공부하기 힘들다. 백수. 또 그리고 진짜 더울 때 이모가 콩국수. 애들 먹이려고. 너무 좋지. 그리고 이제 비빔밥. 와~ 셀프로 해가지고. 정말 저희 하숙집 할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솥단지에 끓여졌던 라면. 제가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그 맛있겠다. 학교 친구들이 10명을 데리고 온 거야. 근데 거기를... 할머니가 솥단지에다가 라면 10봉지를 넣고 인심도 좋고. 그걸 끓여주셨어. 그렇게 애들이 먹었지. 그게 정이야. 맞아. 서러운데 진짜. 어렸을 때 하숙 좀 해볼 거.